안녕하십니까. 이제 최근에 이심 전심으로 소통을 이렇게 하던 시청자분이 그 아드님을 입대 입영을 이제 시키시기도 했는데, 뭐 어느 부모님이나 아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다 겪는 일이고, 또 남자들은 또 이렇게 다 일정 나이가 되면 또그 본인 자체가 겪는 일이죠. 오늘은 군대랑 관련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좀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, 우리나라 군대가,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.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아마 그 아드님의 아버지가 그 복무하던 군대와 지금은 많이 다르고, 제 친구들 그때 이미 변화가 그때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군대가 미국 군대랑 다르잖아요, 그죠? 미군하고. 카츠사 가면은 이제 미군이랑 생활을 하는데, 거기는 내가 친구한테, 친구가 카츠사 친구한테 완전 뭐 기숙사 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. 물론 전투병은 빡세요. 이제 그 친구는 전투병이 아니어가지고. 그런데 미국 카츠사를 갔는데 전투병으로 갔다 그러면 죽는 거야. 왜냐면 걔들은 그렇게 뛰는 걸 좋아한대요. 근데 그리고 훈련도 빡세고. 근데 우리나라 군대 문화가 어디서 왔었죠? 우리나라 유명한 군인들이 현대사의 유명한 군인이 두 사람이 제가 지금 떠올라요. 그리고 두 사람 다 일본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고, 지금 이제 그거 갖다가 뭐 진영 뭐 어떤 그런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고, 사실관계, 팩트 관계가 관동군이었죠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대통령도 하고, 또 군인에서 대통령을 하고 이제 했죠. 그리고 그 군인이었을 때, 전쟁에, 6.25 전쟁사 초반이 어떤지, 정말 처참하거든요. 그래서 미군이 왔을 때,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 이 군인이냐. 다 튀니까. 군기가 없어. 그게 어떤 모습이랑 비슷하냐면은, 네덜란드의 벨테브레, 하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, 그때가 이제 청나라,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오던 시기예요. 근데 뭐 전쟁만 나면은, 야, 이 나라 군대는 다 튄다. 그게 인상적이었던 거야. 네덜란드가 그때는 세계 탑인 17세기거든요.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세계예요. 국제 금융에 네덜란드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6.25 때면은 미국의 세계죠. 왜 이렇게 다 튀냐? 그다 튀는 그 사이에서 그두 사람이, 일본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공을 세우고 한 거예요. 그러니 참 역사가 참참 복잡하죠. 참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역사이기도 하고,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니까, 비록 적국이었지만 거기에서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니까. 오늘은 그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우리나라 군대 시스템은 당연히 일본 군대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왔어요. 그죠? 우리나라의 유명한 군인 그리고 대통령이 다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죠. 근데
그러면 일본의 군대 시스템 어디서 들어왔을까요? 일본은 일찍부터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포르투갈, 네덜란드 뭐 해서 유럽과 교류가 있었고, 특히 이제 메이지 유신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서부죠. 사츠마, 조슈번 요쪽 서부 연합이 거기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뭐 야쿠자 뭐 대기업 뭐 군부 이거 다그 저기예요.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건데 다 번진 세력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? 군벌들이 다 난립해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. 일본이랑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북부 그쪽은 다 군벌들 세력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도 그 현대사 보면은 소련과 손잡은 군벌이 있고 일본과 손잡은 군벌이 있고 또그 군벌의 아들들은 또 다른 저기를 하고 뭐 장철이 뭐 얘기하는 거죠. 그게 군벌이거든요, 다. 근데 그 군대가 어디서 왔냐면은 프로이센에서 온 거예요. 프로이센 독일이라고 이제 하는 오늘 살펴볼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일본에서 왔고 일본군은 프로이센에서 한 거예요. 프로이센에서. 근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군인의 전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. 유명한 군인이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군인이죠.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략서에 대한 거를 쓰진 않고 실제로는 전쟁에 아주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성과를 내신 분이지만 유명한 전쟁서는 손자병법 그리고 전쟁론 각각 중국의 춘추 시대와 그리고 프로이센의 19세기 1800 19세기죠. 19세기. 그때 쓰인 책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 개념 하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병법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는 게 뭐고 군대가 뭐고 또그 약간 갈리는 생각은 어떤 그 역사적 또 문화적 배경에서 나왔나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. 우선은 손자병법 이건 두 개로 나눠서 할까? 그렇게 해도 되겠네. 손자병법은 오나라 때 그 오초월 이런 남방족이 춘추 시기에 많이 성장하거든요. 춘추전국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남방이 이제 중국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 그리고 상 그리고 주 여기까지는 고작 중원 근처예요. 중원 근처. 근데 이제 남방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걔들은 들어왔어, 중국 안으로. 북방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으로 막히지만. 근데 지들끼리의 싸움이 오나라, 그리고 초나라가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. 길게. 근데 그 오나라의 장군이자 전략가예요. 그 사람도 이제 유명한 장군을 보고서 썼다고 하지. 그러니까 이순신 같은 장군을 보고서 쓴 거지. 전략서를. 근데 이 사람이 부전승 얘기를 하는데, 이 부전승이 뭐죠? 부전승은 원래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? 이렇게 그 사다리 타가지고 하나 이렇게 비는 거, 그 사람 부전승으로 올라가잖아요. 근데 그 부전승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내가 이거를 하나 했다가 이 군대 역사에서부터 부전승까지 다할 수가 없는 거였구나. 지금 10분이 다 됐네. 가능한 한
초반에는 좀 길지 않게 찍으려고 하는데, 이 부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, 이 사람은 이한 유명한 말이 뭐죠? 손자병법 유명한 거? 지피지기 백전 백승.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니라. 이 얘기잖아요? 이게 뭐냐면은,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.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. 이건 제가 조금, 지금 요거는 오나라와 초나라, 그러니까 중국 상황이죠. 조금 이따가 제가 프로이센과 이번 편 말고 다음 편에 프로이센과 뭐 이제 프랑스, 러시아 등등에서 유럽 상황, 그 유럽 상황의 부전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, 그두 부전승의 공통점은 이런 거죠.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. 그럼 뭐죠? 외교겠죠, 외교. 외교. 실제로 춘추전국 시기에 이제 외교 전략들이 많이 합종연횡 이런 말이 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실제로 초나라와 그 오나라, 오나라가 이제 그 손자병법의 나라예요. 의 싸움은 국지전으로 계속해서 힘과 국력과 사기를 갉아먹는 방식을 썼어요. 그러고 나서 접수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전승이라고 하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이에요. 현실주의죠. 그러면서도 가능하면은 피해를 더는 방식으로,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. 근데 그 유럽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. 유럽은 전력전을 통해서 빠르게 괴멸시키는 게 차이예요.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, 양쪽의 부전승이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,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센에서의 부전, 그가 유럽에서의 부전승이라고 하는 거는, 전쟁 그 상황 중에서 이미 유혈 사태에서의 그걸 부전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지. 국지전이라든지 그 국력 갉아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부전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, 가능한 한큰 전쟁, 큰 유혈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, 유럽에서는 일단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부전승 개념으로 앉혀줘요. 최소한 그들의 병법으로는, 그들의 전쟁론에서는 이게 나폴레옹 그쯤에 그런 저기거든요. 그 시기에 이제 유럽 상황을 이제 이 다음 편에 설명할 건데, 근데 그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동양은 춘추 전에 무슨 나라가 있었죠? 주나라가 있었죠. 주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방의 오랑캐에서 진입한 오초월이라고 해도 일단은 천자는 있는 거야, 늘. 이런 개념이 참 독특한 거예요. 중국이나 일본이 그게 있거든요. 천자나 천황이 늘 있는 거야. 그 안에서 싸우는 거거든요. 근데 일본은 살벌하지.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피해가 덜 가는 방식으로 싸우려고 노력을 해요.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얻고, 그게 중국적인 어떤 전통이지. 그러니까 유비가 민심을 얻게 되는 이유도 결국은 전력전, 총력전, 괴멸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좀 밀리고 좀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민심을 얻어가잖아요. 나중에 이제 중국 현대사에서도 그 적은 그 인원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은 접수를 하는 것이 민심을 얻어가거든, 사실. 민심을. 그래서 그들의 전쟁에서의 부전승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식의 전략, 외교를 포함하고 국지전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돼.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재밌게 했던 삼국지 게임 보면은 7번을 누르면, 삼국지2에 7번을 누르면 여러 전략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런 거는 되게 잘 사용을 해요. 계략 이런 걸 많이 사용해. 전쟁 중에도 막
사용하고. 그게 유럽이랑 다른 거지. 유럽은 그냥 한 붙었다 하면 일단은 거기서부터는 전쟁인 거지. 총력전인 거지. 근데 그 전에 외교로 부전승은 있어요.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